자, 이 내용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그래봤자 사람 사는 세상 얘기입니다. 반복해서 하면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니까 사람의 머리로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좀덜 필요한 경우가 있죠. 내가 좀 경험을 한 것들은 좀 짧은 시간 내에 습득을 할수 있고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시간이 좀더 걸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열심히 하는 노력도 좀 필요합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지 아니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올라보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르지도 않고 높다 높다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시면은 충분히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생활했던 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인 것 같아 보이진 않죠? 그렇다고 또 바로 예 그러면은 저도 괜찮은 체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초등학교 때는 탁구 선수 생활도 했어요. 그래서 그 체력이 고등학교 때까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초등학교 때그 체력으로 탁구장을 가면은 휴일날 같은 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탁구장을 다녔는데 3학년 때 이제 공부하느라고 못 갔지만 아침에 탁구장을 가면은 저녁 먹을 때까지 점심도 안 먹고 탁구를 쳐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그만큼 체력이 괜찮았습니다. 그 당시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공부만 하고 이제 운동을 전혀 안 하니까 고3이 되니까 점점 체력이 떨어져서요. 군대에 가서 훈련소 훈련 받을 때는 그 선착순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훈련소에서는. 그 선착순을 하면은 늘 거의 꼴찌였습니다. 근데 저보다도 늦게 들어오는 애들이 꼭 한둘은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 믿고 버텼습니다. 나보다 못하는 애들도 하는데 나라고 해야 못하겠냐. 그래서 겨우겨우 그 어려운 훈련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소 생활을 끝내고 이제 자대 배치 받으면 더 힘든 일이 남죠. 훈련소에서는 그나마 계급이 같은 놈들이잖아요. 근데 자대 배치 받아가면은 전부 다 고참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죽을 맛이죠. 더 힘듭니다, 그게. 근데 뭐, 딴놈다 하는데 못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니 그 합격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누구든 합니다, 사실은. 뭐 원래 지금 그분은 처음 계약서 썼다고 또저 전화까지 왔어요. 그왜 환갑 되신 분. 제가 처음으로 이그 카톡으로 문자를 주고받아서 알려줘서 밴드를 하게 된 계기가 된 분. 그분이 이제 검정고시 합격을 한 후에 3년 전에 검정고시 합격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등록해서 2년 만에 1차를 합격하고,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용을 알수 없어서 1년을 더 다녔는데 이제 그때 그분을 제가 만났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카톡으로 질문을 주고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해 드디어 1차를 합격했어요. 근데 이 카톡으로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이제 밴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밴드를 하면은 한 사람이 질문을 해도 여러 사람이 다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매일같이 이렇게 밴드에 글을 올리는데 거의 한 200명 가까이, 200분 가까이가 이 글을 보시잖아요. 회원이 지금 600명인데 600명 중에 제가 글을 한번 올리면은 200분이나 보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 이 뿌듯한 겁니다. 저는 한번 올리지만 200분이 동시에 이 글을 봐서 이렇게 배울 수 있다면은 얼마나 이게 효과적인 방법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분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분 덕분에. 근데 그분이 드디어 작년에 이제 2차까지 합격하고 바로 1월 달에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해서 저한테 첫 계약서 썼다고 전화가 왔어요. 환갑이신 분이. 그런 분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용기를 내라고 드린 말씀에 한숨으로 돌아오면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예. 할수 있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자 이제 부동산 이용 431쪽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잡다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431쪽은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난 입문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그런 단어는 아니고요. 그냥 쭉 읽어본 부분인데 참고로 쭉 읽어보다가 제가 체크하는 단어들 위주로 용어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오늘 나눠드린 용어 정리 이거 있죠. 예, 이게 여기 있는 용어들 위주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용어 정리다. 이렇게. 그래서 431쪽에서는 최유효 이용이라는 단어 있죠. 괄호 3번에. 그 최유효 이용이라는 단어 뜻을 아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오늘 용어 정리 있는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쭉 그냥 읽고 지나 체크만 해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만 체크한다. 시험에 10분의 1로 출제됩니다. 다음에 432쪽에 가시면은 그 뭐 토지 이용에 구분해서 도시적 토지 이용, 비도시적 토지 이용 이것만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조방적 토지 이용과 집약적 토지 이용 요거는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조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그냥 헐렁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헐렁하게. 이 집약도라는 게 있는데요. 집약도는 토지 사용량 분의 노동 사용량 더하기 자본 사용량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노자토 이렇게 하면은 자, 노자토 들어보신 적 있죠? 앞에서 했었습니다. 생산 요소 얘기할 때 했어요. 노자토. 노동 자본 토지 생산 요소 3분법으로 얘기할 때 이 토지 사용량에 대해서 노동과 자본의 사용량이 많은 이용이 집약적 이용이고요. 적은 이용이 조방적 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 많이 올라가면은 집약적이 되는 것이고요. 올라가는 게 별로 안 되면은 조방적이 되는 거죠. 토지 사용이 자꾸 이렇게 집약화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토지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토지는 한정돼 있으니까 자꾸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죠. 바로 부증성 때문에 부증성. 그런 것과 관련해서 조방적 집약적이 나옵니다. 다음에 433쪽에 집약한계 조방한계 있죠. 자, 이 집약한계 조방한계는 그런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한계가 집약한계고요. 사용할 수 있는 최하한이 조방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조방한계보다도 더 이용을 못하면 드디어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건 안 하니만 못하잖아요. 그 하한이 조방한계고요. 상한이 집약한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뒤에 그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는 생산 요소를 투입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수학 물량이 늘어나더라도 그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은 수학 되는 양이 점점 감소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할 때는 단순히 그냥 농지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농지가 있는데. 한 사람이 농사 지을 때 하고 두 사람이 농사 지을 때 하고 이 생산 요소가 점점 늘어날 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하는 게 협업에 의해서 협동에 의해서 생산량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좀 늘어나더라도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사람이 자꾸 투입된다고 해서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은 이제 수확 물량이 사람은 더 투입돼도 더 많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게 수학 체감의 법칙. 그럴듯하죠? 그러지 않나요? 예, 그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노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산 요소에 대해서도 그렇단 얘기입니다. 수학 체감의 법칙. 그 다음에 입지익여, 요 단어 체크하시고요. 입지익여는 입지를 위치로 해석하면 되고요. 입지를 위치. 그 다음에 이익률을 남는 이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남는 이익. 그러니까 위치가 좋아서 남는 이익이다. 이렇게요. 다시 말하면 쉬운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목이 좋다. 이렇게 목이 좋다. 네, 목이 좋다. 자, 됐고요. 다음에 그 니은에 보시면은 니은. 니은의 둘째 줄 끝에 보세요. 입지 이익률가 0이 되는 위치를 뭐라 그래요? 한계 입지 이렇게 단어 체크하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십시오. 다음에 이제 직과 구배 현상이라는 거 있죠. 434쪽에. 그거는 직과 구배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구배라는 말은 순 우리말이 아니고요. 일본말이에요. 일본말도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국적 불명의 용어입니다. 물론 이제 근거는 이제 일본말인데요. 고바이라고 하죠. 고바이. 고바이란 말 들어봤어요? 고바이가 심하다. 경사가 심하다. 이 경사란 뜻이에요. 이 고바이. 일본 말이죠. 근데 일본에서는 고바이라고 하지 구베라고 안 하죠. 차라리 직과 고바이 현상 이렇게 하면은 예, 일본 말이 되는데 이거는 국적 불명의 말이에요. 경사입니다. 경사. 순우리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순우리말도 있어요. 이쁜 순우리말 다 있는데 이게 일제 일본 학자들이 쓴 거를 그냥 그대로 베껴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 일본에서는 이거를 고바이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구배. 이게 경사라는 뜻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얘는. 근데 걔네들이 그냥 읽는 대로 쓴 거를 이렇게 그대로 한자를 가져와서 구배한 거예요. 순우리말로는 참 이뻐요. 물매라 그래요, 물매. 물매라 그래요. 요게 이제 욕실 같은데, 물매가 잘 맞아야 돼요. 물매가 잘 맞아야 수채 구멍으로 물이 잘 빠지죠. 그죠? 그러려면은 경사를 심하게 하면 좋죠. 근데 너무 심해 버리면 낙상의 위험이 있죠. 욕실 같은 데는. 그러니까 너무 심하지 않으면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하는 그게 기술이죠. 저는 그게 물매예요, 물매. 근데 또 하수관 같은 거. 하수관 같은 것도 다 물매가 맞춰져야 돼요. 어쨌든 직가가 경사진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소도시의 경우에 직가가 이런 식으로 단순한 구조를 가지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요거를 직가 구배 현상이라 그래요. 직가 구배 현상. 근데 여기에 대도시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가가 떨어지다가 부도심 같은 데서는 다시 직가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가구배 현상은 소도시 직가구조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소도시 직가구조. 그다음에 스프롤 현상. 요거는 조금 더 중요하죠. 근데 이 스프롤 현상은 들어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스프롤이란 단어가 영어 단어가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스프롤이라는 단어 자체가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된다 이렇게. 이거는 주로 도시 외곽에 나타나는 거예요. 도시 중심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현상 이렇게 했죠. 주로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외곽으로, 외곽에. 그다음에 그 스프롤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은 지금 그게 따로 타이틀로 안 돼 있죠. 그 원인은 계획 부족입니다. 계획 부족. 계획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도시 계획 있잖아요. 도시 계획.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언제 나타났겠습니까? 우리나라는 1960년대, 70년대 초반 이 도시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도시 계획이라는 게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고 하니까.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둘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옛날에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요. 도시계획법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합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합쳐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런 스프롤 현상이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되셨죠? 자, 근데 스프롤 현상의 유형에서는 스프롤 현상은 일반적으로 도시 외곽으로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인데 입체 스프롤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심의 스프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도심의 스프롤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입체 스프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외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비지적 또는 개구리 띠뛰기식 개발로 인해 도시 중간중간에 공지를 두면서 외곽으로 확산되어가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기도 한다고요. 비지 하면 날비자, 땅지자죠.
중간중간에 공지를 남겨놓고 뛰는 거를 비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나머지 3번 이건 열어보시고요. 이거는 조금 더 신경 쓰고요. 다음에 436쪽에 가면은 직주분리 직주조건 침입적 토지용 직주분리 직주조건과 침입적 토지용 지금 이 부동산 이용활동에서는 지금 3번 4번 5번 주제 조금 전에 본 스프롤 현상 침입적 토지용 직주분리 직주조건 요 세 가지가 그나마 가장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 위주로 조금 더 주의해서 보시고요. 침입적 토지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용 주체, 어떤 지역에 새로운 이용 주체가 들어오는 것을 침입적 토지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 지역에 점포가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침입이 되는 거예요. 침입. 다음에 침입의 결과로서 완전히 새로운 지역으로 바뀌어 버리면은 그거를 계승 이렇게 합니다. 계승. 계승. 계승하면은 뭐라고요? 새로운 이용 형태로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됐고요. 다음에 그 유의할 점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확대적 침입이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 확대적 침입이다라고 할 때는 그게 집약도가 높아지는 침입을 확대적 침입이라 그래요. 집약도가 높아지는 거. 뭐예요? 아까 요 집약했죠, 집약. 예, 층수가 높아지는 거. 집약도가 높아지는 침입이 확대적 침입이라고요. 보통 어떤 침입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집약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 높아지게 된다고요. 보통은. 그래서 주거 지역이 상업 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상업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주거 지역이 상업 지역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서 층수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확대적 침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직주분리와 직주접근. 이거는 고등학교 때도 배웠죠.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 얘기해서. 예,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예, 도넛 현상 해서 안 배웠습니까? 도넛 현상. 직주분리 하면은 직주분리.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밤이 되면은 도심은 텅텅 비고, 예, 그리고 외곽은 이제 출퇴근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저는 어릴 때 촌에서 공부했는데도 기억나는데, 여기는 대도시인데, 그러지 않나요? 도심 되면은 텅텅 비잖아요. 유흥가 있고 막 이런 데는. 예, 그러니까 바깥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곽은 뭐가 돼요? 외곽은. 침상도시라고 해요. 침상도시. 예, 잠만 자고 왔다 갔다 하는 데고, 예, 여기는 이제 업무 지역들이죠. 그러니까 도넛 현상이 되는 거예요. 밤이 되면은 여기가 이제 텅텅 비니까. 이걸 도넛 현상이라 그래요. 자, 외곽은 침상 도시 이렇고요. 자, 그게 직주 분리 내용이고요. 다음에 직주 접근은 뭔가요? 예, 바깥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현상이 있나요? 이제 외곽에서 들어오는 게 막 막히고 하나요? 교통 체증. 여기도 있습니까? 여기서는 어디서 들어오는 게 막히나요? 공주 쪽에서 들어오는 게 막히나요? 아, 거기서 들어오는 게 막혀요? 또는 세종시? 여기도 막히나요? 아, 그러면은 세종시에서 여기 올 때는 아침에 시간을 넉넉하게 여유 두고 와야 되겠네? 어디서 주로 막히죠? 노원 쪽에서 막혀요? 그래서 좌회전에 올 때, 거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아, 지난번에는 일요일날 와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렸거든요. 한 40분이면 오더라고. 거기서만. 예. 네. 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0분이라고요. 우와. 그럼 차가 좀 안 되겠네. 아, 갈 때가 편하지, 대신. 갈 때는 한 30분 조금 넘으면 가니까. 올 때는 좀 시간이 걸려도. 다음에 한 번쯤은 여기 평일날 이거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번쯤은. 근데 그러면 주차는 어디서 하죠? 시청에 무료요?
아, 10시 넘으면. 아, 밤 10시 반에 마치니까. 예, 예. 가만있어 봐. 잠깐, 제 차가 3232거든요. 화요일 날 못 되는 거야? 아, 오늘 목요일이죠. 다행이네. 알겠습니다. 에, 하여간 일찌감치 나와야 되겠네. 어, 그 막히는구나 거기가. 하여간 그 막히면은 이게 불편하니까 아예 그냥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막히면 불편하니까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 그러면은 그런 교통체증을 피할 수가 있죠. 저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 산 적이 있어요. 진짜 편해요. 정말 안 막힙니다. 예, 그 서울 시내 한복판에 살았는데 여기에 살기 전에는 그 조금 이 남쪽에 이 봉천동이라는 데 살았거든요. 봉천동에서 그 시내 들어가려면 한강대교 넘어가야 되는데 한강대교 넘어갈 때까지가 막 엄청 걸리는 거예요. 예, 다리 건너가는 데게. 예, 근데 예, 이 그 당시 와이프 이제 회사 태워주고 저는 또 제 볼일 보러 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너무 힘드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밤에도 또 태우러 갔다 오고 막 그 하니까 아예 그래서 집을 와이프 회사 근처로 옮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회사 근처로 집을 옮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엄청 편한 거죠. 예, 저도 이제 좋은 게 바깥으로 나오니까 그 당시에 처제도 저희 집에 있었는데 처제 회사 태워주고 노량진 가서 수업하고 이렇게 해도 이게 태워주고 노량진까지 가는데도 한 시간도 안 걸려요. 굉장히 빠른 거죠. 예, 시내 한복판에서. 근데 예, 고 이사 간 지 6개월 만에 와이프 회사가 이사를 가버렸어요. 다시 또 그 짓을 하고 다시 또 태워주고 이렇게 태워오고. 근데 정말로 그 시내 한복판에 있으면 진짜 편해요. 그런 것들은 너무 좋아요. 근데 예, 그 안 좋은 점은 이제 공기의 질 같은 거 이런 거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공기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여기도 시내버스 LNG 안 쓰나요? 천연가스? LNG 천연가스죠. 그러니까 공기 굉장히 질이 좋아졌고 또 경유차들도 왜 이렇게 그 매연 저감 장치 이렇게 부착시키게 해가지고 매연 덜 발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질이 괜찮아요. 예,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다만 이제 집값이 좀 비싸다는 것 뿐이지. 예, 하여튼 직주 분리라고 하는 거는 예, 그 도심의 환경도 안 좋아지고 또 집가도 비싸고 이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나갔더니만 교통체증 같은 게 심하잖아요. 그리고 도심의 환경도 괜찮아지고 예, 그러니까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직주 접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정도입니다. 예, 나머지 그 한계지 집값 법칙이라는 거 있죠. 이 한계지라고 하는 거는 이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은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도시지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제일 멀리 있는 이 땅들 있죠. 이런 땅을 한계지라 그래요. 택지 이용으로서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그래요. 여기 이제 한계지예요. 그럼 이걸 벗어나면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택지가 아니란 얘기죠. 이걸 벗어나면 택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농지나 임지란 이 바깥은 바깥이 농지 임지. 요거 안쪽은 뭐예요? 주상공으로 이용된 주상공. 택지 했잖아 택지. 주상공으로 이용되는 거. 예, 그래서 요 한계지에서는 집가가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나타내면은 떨어지다가 뚝 떨어져서 나타나요. 이게 예, 한계지는 여기 여기. 한계지는 그래도 명색이 택지예요. 택지. 한계지는 명색이 택지라고요. 그러니까 요 바깥은 농지 임지고요. 여기까지는 뭐라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택지란 말이에요. 여기 한계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요 농지 임지 가격하고 요 한계지 가격은 뚝 떨어지죠. 요런 거를 단절 집가 현상이라 그래요. 단절 집가 현상. 요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에 그 조금 어려운 표현이 동그라미 5번에 자가의 한계지는 차가의 한계지보다 더욱 택지 이용의 원방권에 위치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가는 자기 집이고요. 차가는 빌린 집이에요. 예, 그 소리는 이제 뭔 소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도심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을 한다면
자기 집에서 다닌다면은 멀어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닐 거예요, 보통은. 근데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 새를 얻어서 이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왕이면은 가까이서 다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를 얻어서 출퇴근을 한다면은 직장에서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다닐 것이기 때문에 자가 한계지는 더 멀리 위치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부동산 개발이네요. 예, 부동산 개발은 한 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두 문제에서 많으면 세 문제 정도. 예, 그렇게 출제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여기 지금 뭐 몇 회 몇 회 표시가 돼 있잖아요. 몇 회 몇 회 표시되어 있는 게 그게 각각 하나의 문제로 출제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문으로 나왔던 얘기, 지문. 그러니까 잡다하게 이렇게 많아요. 이 개발론이. 이 부동산 개발이 공부하기가 좀 까다로운 파트예요. 왜냐하면 잡다하게 나오니까. 이때 어떤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파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개발에서는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 요 주제가 좀 내용이 있는 주제고요. 그 다음에 민간 개발 방식이 있어요. 민간 개발 방식. 물론 이제 공영 개발도 있고 한데 민간 개발 방식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주제가 이 내용이 좀 있어요. 조금 해야 될 게 있다는 거고요. 근데 요거 민간 개발 방식은 사실 뭐 내용보다는 그냥 용어 구별 정도 하면 되는데 어쨌든 요 두 개가 그나마 조금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진짜 용어 정리입니다. 조금 전에 그 이용 활동에서 이 단어 정리하듯이 용어 정리하면 돼요. 이 잡다한 내용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개발의 주체라든가 개발의 주체하면은 이제 사적 주체, 공적 주체 뭐 이런 거 있죠. 사적 개발, 공적 개발 이런 거라든가 또는 개발의 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용어 정리들이 있어요. 개발 방식이라든가 이런 잡다한 용어 정리. 요 두 개지만 조금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들은 그냥 용어 정리에 지금 438쪽에 있는 거는 그게 지금 부동산 개발에 의해서 그 동그라미 1번에 건축에 의한 계량과 조성에 의한 계량 있죠. 그거는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자체를 택지로 바꾸는 것도 개발이고요. 그러니까 이 농지나 임지를 택지로 바꾸는 걸 우리 택지 개발한다 그러죠. 그 택지 자체를 토지 자체를 택지로 바꾸는 거 이거를 조성에 의한 계량 그래요. 조성 개발이라고 할 때 조성된 토지 위에다가 올리는 거 건물 올리는 거는 건축에 의한 계량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다 포함시켜서 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괄호 동그라미 1번보다는 뭐가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이 먼저 나타나는 거죠. 조성에 의한 계량 맞나요? 예, 일단 택지를 개발을 조성을 해야 이제 건물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조성에 의한 계량이 먼저고 그 다음에 건축에 의한 계량이 나중이고 그래서 저는 쓸 때는 이걸 먼저 써요. 사실은 이 조성을 한 후에 건물을 짓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토지 자체를 계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토지 자체를 계량한다. 얘는 공간 창조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이렇게 단어 정리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괄호 2번도 단어 정리만 하면 돼요. 이거 이 외관이죠. 외관. 외관에 따른 분류에서 유형, 무형, 복합하죠. 이거는 이제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있으면 뭐고요.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있으면 그러면 유형이에요.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없으면 무형. 복합개발은 유형 다기 무형이에요. 그래서 그 유형 개발에 뭐 건축, 토목사업, 공공사업 이렇게 뭐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공공사업은 삭제를 해도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 누가 분류했는지 좀 묻고 싶어요. 이 공공사업을 여기 했는 게 이 대학 교재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학 교재의 그 교수도 그 교수가 쓴 게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다른 사람이 분류한 걸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공공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공법에서 공공사업하면 뭐예요?
그 도시 기반 사업 같은 이런 다 공공 사업이죠. 자, 그런 거 하면은 이게 물리적 형상의 변형만 있게 되나요?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뭐 도로를 놓는다 그러면은 원래 임야 뭐 논, 밭 이런 것을 도로로 이렇게 편입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기반 시설도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학교도 하고 청사도 짓고 이런 다 공공 사업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용도 지역의 변경 같은 것도 들어가지 않나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는 거는 그거는 무형 개발이거든요. 용도 지역 변경은 무형 개발이에요. 왜냐면은 용도 지역 변경을 하면은 토지 이용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토지 이용 가치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벌써 개발이라고 하거든요. 이 개발을 좀 추상적으로 얘기할 때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행위라 그래요.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데 여기 용도 지역 변경. 자, 용도 지역을 변경하면은 그거는 뭐라고요? 용도 지역 변경은 이거는 무형 개발이거든요.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를 해 준다. 농지 전용 허가. 허가 행위 자체는 뭐예요? 허가해 주는 것 자체는 아직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없죠. 근데 이용 가치는 높아진 거죠. 네, 이런 것들은 무형 개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유형 개발은 실제로 이 허가라든가 이런 변경 행위 후에 이 뭐 자르든가 그냥 복토 성토를 한다거나 이런 행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정도만 좀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공공사업은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이거는 유형 개발이라기보다는 어디에 가까워요? 복합 개발에 가깝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거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요 3번은 암기하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2번의 내용, 요런 거는 좀 분명하잖아요.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또는 변경. 농지 전용도, 농지 전용하는 그 물리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농지 전용 허가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무형 개발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죠? 뭐 가끔 가다 이게 뜻만 물어요. 이게 예를 물은 적도 없어요. 이 예를 물은 적도 없고 이제 뜻이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단어 정리 정도 보라고요. 다음에 괄호 3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네요. 삭제해도 관계없고요. 괄호 4번은 이것도 어렵지 않잖아요. 이건 뭐 그냥 공공개발이냐 민간개발이냐 제3섹터냐. 공공개발을 1섹터, 민간을 2섹터, 합동을 제3섹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괄호 5번의 부동산 개발의 과정은, 자 이거 10분의 1도 안 돼요 이게.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앞 글자 따서 외우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과거에 10년도 넘었는데 이 순서를 물은 적이 있어요. 이 순서를. 근데 순서를 물은 적이 있는데 이게 아이디어 단계의 아.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예, 부지 모색 또는 확보, 부, 타당성 검토, 타, 금융 단계, 금, 건설 단계, 건, 마케팅 단계, 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순서를 물은 적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딱 한번 그렇게 물은 적이 있고요. 다음에 440쪽에 그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뭐 19회도 나오고 23회도 나온 내용 있죠. 요거는 그 순서를 물은 게 아니고 그 타당성 분석 단계의 내용, 니은을 물었던 거예요. 니은. 지문으로 나왔던 겁니다. 지문. 이 타당성 분 니은의 내용을 보시면은 그 이 물론 타당성 분석 단계는 이제 그 441쪽에 오른쪽에 아래 있죠. 거기서 더 자세하게 해요. 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지금 앞에서 미리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440쪽의 니은에 읽어보면은 타당성 분석으로부터 나온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업자의 목적은 부의 극대화에 있다고 가정된다. 그런데 개발업자에 따라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투자 아니라 해도 요구 수익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괜찮다라고 봐도 다른 사람은 또 안 된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보충학습의 타당성 분석은 이제 오른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법적 타당성, 물리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에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가장 좋은 예가 제2롯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제2롯데. 제2롯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들 아시죠? 제2롯데가 뭔지. 제2롯데 한번 가보셨나요? 근처도 가지 마세요. 거기는. 저는 될 수 있으면 근처 안 가려고. 사실 좀 불안해요. 거기는. 그렇지 않나요? 조금 불안합니다. 근데 이제 지하철 2호선을 타면 안 갈 수가 없어요. 지하철 2호선이 그걸 지나가니까 8호선하고 근데 그게 원래 노무현 정부 때 허가를 안 해줬던 거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허가를 안 해줬어요. 이게 군사시설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성남에 공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군사공항이거든요. 그럼 전투기가 입착륙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높이 세워버리면은 전투기 입착륙에 지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허가를 안 해줬어요. 이게 무슨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에 걸린다. 법적인 문제. 지금 타당성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법적 타당성에서 통과가 안 된다고요. 자, 근데 MB 정부 때 허가해줬잖아요. MB 정부 때는 허가를 해줬어요. 근데 참 이 재미있는 게 이 정부의 성격이 다르거든요. 이 노무현 정부는 굉장히 친북적이고 또 이 좌에 가깝잖아요. 이 우리 저기 봤을 때. 근데 이런 정부는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허가를 안 해줬는데 오히려 지금 우쪽이라고 하는 그런 정부에서 이걸 허가해줬다는 게 굉장히 웃겨요. 지금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되는 거를 가지고 오히려 좌쪽에서 정부는 허가를 안 해줬는데 우쪽의 정부는 허가를 해줬다는 게 굉장히 웃기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좀 이 상황이라는 게. 근데 어쨌든 허가를 해줬는데 그 조건이 뭔가 하면은 이 활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군사시설에 이 군사시설의 활주로 방향을 들어가면서까지 민간에 이걸 허가해 주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나마도 지금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약 이 그 뭐죠? 이 난기류.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불 때 난기류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순간적으로 이게 이 비행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거리 내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근데 어쨌든 이 트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롯데가 해야 되는 거죠, 롯데가. 자, 법적인 문제를 통과시키는데 뭐가 발생해요? 비용이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 통과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해서 허가 받아서 팠잖아요. 팠는데 지금 어떤 사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싱크홀 나타나고 있죠. 예상치 못한 이 기술적인 측면, 이게 기술적인 측면. 이게 지금 집안 침하가 발생하고 하면은 이게 추가적인 비용이 엄청 발생하겠죠. 이런 거는 무슨 측면이에요? 물리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네,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돈 들어가는 것보다도 수익이 크면은 하는 거죠. 그 롯데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죠. 그렇지 않나요? 네, 롯데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은 나가는 돈보다 들어온 돈 많으면 한다 이거면 되시죠? 예, 그런 내용이고요. 자, 다음에 이제 그 괄호 6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괄호 6번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이거 순서 이런 정도입니다. 아, 예, 부타, 금금마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괄호 6번 위에 디귿에 보시면은 그 임대 활동은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요건데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여러분들 왜 건물 올라가다 보면은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벌써 분양하기 시작하잖아요. 임대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 얘기입니다. 예, 괄호 6번은 됐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 예, 요 내용이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지금 들어가자니 그렇고 안 들어가자니 그렇고 조금 진도가 늦은 편이거든요. 오늘 개발 정도는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다음 주는 조금 시간이 또 오버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조금 일찍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늦게까지 할 수 있는 걸 감안해서 약속 잡으십시오. 아예 넉넉하게 2시 이렇게 약속 잡으십시오.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